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도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저희 집에서 키우던 이 난들을 한번 동영상에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난 키운 것들을 동영상에 담아 봅니다. 나는 키우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죠. 다들 꽃은 이쁘니까 다들 우리가 좋아하는데 키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나는 그 올해 난을 키워 오신 분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 중요한 게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래요. 첫째, 이제 우리가 너무 물을 가습하거나 물을 너무 적게 주거나 하지 않는 물이 제일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그 난에 필요한 영양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사람에게도 또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우리 몸을 지탱하는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난에도 그런 충분한 그 영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전 옛날에 몰라서 그냥 물만 줬거든요. 근데 그 난에도 이쁜 꽃을 보려면은 그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된대요. 그리고 세 번째, 이제, 통풍, 한기. 이렇게 통풍이, 적절한 통풍과 한기가 돼야 식물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물에 가장 중요한 또 빛이 이 난에 적절하게 볼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다른 식물들은 뭐 햇볕에 이렇게 직사광선도 괜찮지만 나는 직사광선을 쬐면은 그난 잎이나 이런 게그 타버리는 것 같습니다. 타버려서 안 되고 그러니까 창가나 빛이 좀잘 드는 그런 그 공간에 난을 두시면 난한테는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이제 그 온도가 맞아야 되겠죠. 온도가 너무 춥거나 더워도 또 난이 적절하게 잘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 같아요. 네, 이 미니 화분은 제가 오랫동안 키웠는데, 그동안 많이 달려 있었던 그 꽃들이 졌고요. 지금 저 새로운 그 꽃망울과, 새로운 그 작은 그 꽃망울들이 자라고 있고요. 여기 자세히 보면은, 이 새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새 잎이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면서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 그 화분에도 며칠 전부터 이 새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여기에도 새잎이 보이죠?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음 화분에도 이것도 꽃은 아직 일부 굉장히 많이 피었었는데 아직 달려 있으면서 꽃이 피어 있고요. 여기는 새잎이 이렇게 보면 하나가 아니고 그 속에 작은 것까지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. 잎도 얼마나 튼튼한지, 플라스틱이라고 느낄 만큼, 광택이 나고, 잎도 아주 그 튼튼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꽃은 아들이 선물해 줬던 꽃이고요.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잘 자라고 있고, 집에 와서 분갈이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꽃은 다른 그난 꽃에 비해서 좀 작은 그런 거예요. 큰데, 나무는 큰데, 꽃은 굉장히 작은데, 굉장히 앙증맞고, 정말 그 자연의 색깔로 비출 수 있는 그런 그 색깔의 조화가 굉장히 예쁩니다. 예, 여기도 많이 폈던 게 일부 지고
또 이쪽에도 다른 그 꽃대에서도 꽃이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연노랑에 가운데에 핑크색이 있는데 굉장히 좀 꽃으로 보면 기품이 있는 것 같아요. 기품이 있고 색깔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이쁜 난꽃이고요. 잎은 이제 지금 보면은 굉장히 건강해서 마치 잎이 하늘로 날아갈 것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잎이 자라고 있습니다. 잎이 자라고 있고요. 이그 화분은 제가 집에서 쓰던 그 플라스틱을 그 재활용한 겁니다. 재활용해서 제가 이제 그 나는 특히 통풍이 잘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나는 이렇게 통풍이 잘 되라고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줬어요. 그랬더니 정말 이 그린 그 뿌리들이 아주 튼튼하게 잘 뿌리를 내렸습니다. 뿌리를 내려서 이제 저도 무조건 이쁘고 더 좋은 용기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 난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식물은 역시 배워서 좀 관리를 잘해야 이쁜 꽃을 볼수 있구나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저희 집에서 키웠던 이 난꽃들 동영상에 담아봤고요. 또 하루하루 자라면서 변하는 것들 다음 동영상에도 담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볼게요.